오늘장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5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자, 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상승이 1명, 보합이 3명, 그리고 하락이 1명입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는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토박스 코리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종섭 전문가는 하락장 전망을 하면서 큐브엔터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뜨거운 태양 전문가는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칩스앤미디어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강민 전문가는 상승장 전망하면서 W게임즈에 주목하고 있고, 구미영 전문가는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반도체 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강민 전문가 그리고 뜨거운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대형주 반등에 힘입어서 어저께 코스피는 상승을 했지만 코스닥은 낙폭이 조금 컸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네, 전일 미국 증시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2거래일 단기적으로 연속 급등에 따라서 일종의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다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초반에 이 하락 배경은 두 가지인데 고용 지수가 50.2에서 이제 53으로 양호해서 아직까지 이제 긴축에 대한 연준의 방향성은 그대로이다. 이런 심리가 깔려 있으면서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초반에 시장 하락 분위기를 좀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메리 데일리 연은 총재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금리를 추가로 올려야 하고 연준은 향후 방향성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인터뷰가 나오면서 내년에 금리 인상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전혀 완화되는 것이 없을 것이다. 일종의 이제 일말의 기대감을 없애는 그런 인터뷰가 나오면서 초반에 이제 증시 하락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다만 어제 이제 미국장을 잘 보시면은 이제 전약 후강의 형태를 보이고 막판에는 이제 많이 반등을 했었는데 12월 초에는 미국에서 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 문제와 과도한 긴축에 대해서는 또 경기 침체가 또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이게 부담스러운 측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주가가 과도하게 빠졌다는 것은 이제 심리적으로 지금 많이 어렵지만 너무 이제 낙폭이 가대되었기 때문에 반등도 가능하다. 이런 심리도 깔려있기 때문에 어제 막판에는 반등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의 대응을 좀 보셔야 되는데 어제 이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대규모 이제 선물 순매도 특히 또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이제 인수를 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인수를 하는데 그게 너무 고평가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제 성장주들이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반대로 근데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이 대형주 3인방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견조했는데요. 외국인 현물을 대량 매수를 했다.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반도체 쪽이나 이제 대형주 쪽으로는 자금이 이 로테이션 현상이 조금 지속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여부를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일단 오늘까지는 하방은 좀 제한되지만 상방도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내에 어제 이제 고점이었던 2253포인트를 고점을 돌파하거나 코스닥 기준으로는 707포인트를 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종목들이 본격적인 기술적 반등, 쉽게 말해서 베어마켓 랠리가 조금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부분은 환율이 1,400원 아래로 추세가 깨지는지 그리고 외국인들이 수급을 어떻게 지금 형성이 해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는 일단 국채 금리 상승과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약보합세를 나타냈고요. 환율과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잘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뜨거운 태양 전문가님. 자, 일단 어저께는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는 뭐 살짝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불안한 모습이거든요. 오늘 장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자, 오늘 장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저는 오늘 보는 견해는 일단 보합권으로 갔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시장이 일단은, 등락을, 이틀간 강하게 반등을 하다가, 오늘 아침에는
일단은 뭐 폭폭 하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뭐 미국만큼은 지금 상승 못하고 있지만은 오늘 보합 정도에서 진행될 것 같고, 일단 오늘 최저점을 오늘 내려갈 수 있는 저점을 본다면 그래도 5일선이 밑에 있습니다. 5일선이 2184포인트 있습니다. 지금 이미 2215포인트니까 뭐 한 30포인트 정도는 하락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있지만은, 하지만은 좀 이제 반등을 이틀간 반등하다가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뭐 11선만 2220선만 상승해서 종가로 끝난다면은 앞으로 이제 내리던 또 다음 주까지 상승 추세를 이어지면서 2300포인트, 2400포인트 함께 같이 상승할 수 있다 보고,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 그럴싸와 비슷하게 상승 쪽으로 돌릴 것 같고, 저는 오늘 뭐 지난 전망을 보합으로 봤는데 일단 미국 시장은 소폭 하락이기 때문에 하락 쪽으로 보합 쪽으로 좀 보면서 앞으로 상승 기대감을 훨씬 크게 낳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장은 보합권을 전망을 하시는데 2220선이 지켜지는지 지지 여부로 확인해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 전문가님. 네. 네, 오늘 이제 제가 관심 종목을 꼽아온 종목은 이제 W게임즈라는 종목인데요. 소셜 카지노 게임사로 페이스북이나 iOS, 구글 플레이 등의 플랫폼을 통해서 W카지노, 더블다운카지노, W빙고, 테이크5 등 이제 네 가지 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이런 업체입니다. 공사는 지금 PER이 6배로 수년간 10배 미만으로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이 언제나 저평가였는데, 이는 소셜 카지노 게임 자체가 한계성이 있다. 수익성은 지금 무난하고 일정하지만 성장이 뭔가 이제 정체되는 측면이 있어서 특히 이제 또 신작 모멘텀이 항상 부재했는데 이번에 이제 올해 4분기부터 내년 2분기까지 W카지노 2.0과 스피닝 스페이스 요 두 가지 이제 동사의 신작이 나오기 때문에 동사의 매출 규모나 밸류에이션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저평가이지만 신작 매출이 좀 기여도를 형성한다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지금부터 상승하면서 반영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고요. 환율 부분에서도 달러로 이게 결제를 받기 때문에 원화 약세인 지금 환율 상황에서 환율 수혜주로도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45,000원에서 46,000원, 손절가는 4만원, 목표가는 5만원 이렇게 간단하게 잡아드릴 수 있고요. 기관 투자자의 수급조차도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가지면은 좋을 종목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신작 모멘텀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W게임즈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뜨거운 태양 전문가님. 예, 우선 지난주하고 그전 지난주하고 제가 추천주를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9월 22일 날 제가 아침에 업다운에 추천한 종목이 중앙 에너피스였습니다. 그리고 네, 중앙 에너피스죠. 네. 예, 중앙 에너피스였고 9월 29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코리아 SE를 추천했습니다. 자, 중앙 에너피스 어제 급등이 나왔고 특히 또 어제 코리아 SE는 29일 날 추천한 거죠. 지난주 어제 상한가까지 실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침 업다운 시청자 여러분께서 제가 추천한 감시 종목을 유심히 보시고 뭐 매수를 해보셨다면 큰 수익이 났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치스앤 미디어입니다. 추천주 치스앤 미디어인데 뭐 시간도 없으니까 그것도 절묘하고 이 종목은 원래 6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5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49% 증가, 단기 순이익은 187% 증가했습니다. 이 종목 오늘 매수를 한다면 1차 16,800원이 지지세입니다. 어제 종가가 17,350원인데 16,800원 정도에서 조금 사시고 밑으로 하락이 강하게 나온다면 16,000원에서 16,000원에 강하게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러면 중장기로 가져가는 겁니다. 오늘 내일 단기적으로 보시면서 1차 목표가 18,000원, 2차 2만원까지 보시면 되고 이 종목이 5일날 제3자 배정 유상변 증자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어제도 강하게 그저께도 강하게 나왔는데 이 종목 오늘 유심히 잘 보시고 제가 제시한 금액 16,800원과
16,000원 비수는 보시고 매수하시고 급등 시 18,000원 네 1탄 매도해도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 2만 원 잡으시고 이 종목은 중기간입니다. 중장기 아니고 단기 매입니다. 단기 매 2박 3일 코스로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추천 종목인 중앙 에너비스와 코리아 SE 리뷰를 잠깐 해주셨고요. 오늘은 칩스앤미디어, 오늘과 내일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